저희 이제 신축 부지 추천 하나 해야죠. 이번 달에 또 역대급 부지가 또 나왔다고. 서울의 6호선 역세권 땅인데 여기서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뭐 어떻게 날라서? 성인 남성거라서. 아, 성인 남성. 네. 근데 평당가가 1,400만 원 와. 됩니다. 이미 건축 허가가 다 난 나대지 그리고 북도로가 껴 있습니다. 와. 아, 내가 2019년도에 1,500에 샀거든. 여기서 5분 거리도 아니었어. 북도로도 아니었고. 근데 그때도 되게 잘 샀다 이랬거든. 9년에 그걸 사고 20년, 21년 살 때는 다 2,000 넘게 주고 샀거든. 지금은 막 3,000이나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반값이네.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물건이 네이버에도 올라와 있고 올라와 있던지는 꽤 됐어요. 몇 달 됐는데 7억 원, 8억 원 정도에 올라와 있다가 최근에 이제 건축주 사정으로 손절을 하시는 물건이고요. 내가 진짜 원룸을 한번 지어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 이하로 이제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땅은 없지. 사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져왔고 요거는 이제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나대지 물건입니다. 대지는 42평이고요 매매가는 6억. 그래서 평당가로 치면 1,400만원. 1,499만원도 아니고 정말 1,400만원입니다. 랜드북 추정가는 8억 2천, 약 2천만원 정도 되고 약간 아쉬운 거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이쪽 블럭이 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뭐 평당가가 사실은 원래부터 되게 높았던 지역은 아니고 한 2천만원 전후 됐던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비쌌던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수강생분이 이쪽 근처에 건물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1,700에 2년 전에 하셨어요. 그거보다도 싼 가격이죠. 그러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 성북 정보도서관 바로 앞에 있어요. 아, 도서관 가기 좋겠네. 밑에 설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서관 정문과 1층 상가도 이렇게 마주보게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상가를 뭐 소규모 테이크아웃 카페라든지 도시락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장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북쪽이 대지가 낮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지하를 파는데 사실 그 반지하가 이 북쪽은 좀 다 노출이 되는 형태로. 아니 근데 되겠습니다. 그럼 일주권이 북쪽이 낮아버리면 이게 좀 먹는 거 아니야? 맨 위층은 그래서 이쪽은 사선 제한을 좀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개 층으로 사업성이 괜찮습니다. 아, 설계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입지는 이제 6호선 상월곡역 출구까지 400m. 그러니까 도보 6분인데 사실 살짝 오르막인데 아주 급경사는 아니고 완만해가지고 뭐 다닐만은 한 정도고요. 버스 정류장도 그 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6호선으로 뭐 신당, 청구, 이태원, 한남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괜찮고 마포까지도 30분 컷? 6호선이 은근 괜찮은 것 같아요. 토지 이용 계획 한번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특별히 건축하는데 제한 되는 사항은 없고요. 메인 도로 요 밑에 부지가 이제 도서관이거든요. 그 앞에 도로는 4m 도로 폭이고 그 위에는 전이네. 또 전인데 이제 건축 허가를 북도로로 인정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 현황상은 도로예요. 도서관 앞에 게 굉장히 메리트입니다. 근데 사실 요 블럭이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가 학생 수요가 있는 한예종 후문 지역인데 후문이 조금 멀거든요. 더 가까이에 있는 원룸들한테 먼저 수요를 뺏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지만 직장인 수요를 잡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토지 평가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도보 6분 거리고 약간은 오르막이 있지만 근생 수요도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요. 기존 매도자분이 7억의 주택을 매수를 하셨어요. 건축 허가도 받고 10시까지 한 상태에서 지금 손절을 하시는 거라서 그러니까 바로 건축을 하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취득세 걱정 없고 대출도 바로 내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메리트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수해 피해 한참 있었을 때 원룸 지으시려는 분들은 반지하층이 주거로 허가가 안 나가지고 억지로 근생으로 넣거나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택으로 지하층 허가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좀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도면을 제가 건축주분한테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했고 4층도 조금밖에 안 깎여요. 자연스럽게 테라스 구성도 나오고 1층은 절반은 약간 필로티식으로 구성을 했고 이렇게 근생이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북도로 쪽으로도 근생이 이렇게 한 호실이 있고요. 밑에 이제 반지하 주거시설들이 있고 아, 여기 반지하도 있고 1층 근생이 있는 거야? 네. 완지하인데 북도로의 대지가 낮은 걸 이용해서 반지하로 구성이 되도록 한 거죠. 영리하게 한 것 같아요. 일조권을 아무래도 최대한 덜 받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하도면. 아, 엘리베이터 있네. 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넣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용적률을 150%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다섯 개 층을 하려고 하니 아무리 지하층 용적률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눌러 담아야 되잖아요. 그치. 발코니도 최대한으로 쓰고 그래서 장애인 레벨까지 쓴 걸로. 이 완지하의 남쪽에 있는 호실은 창문이 없겠네. 그래서 이렇게 선큰을 기획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체감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둡긴 하겠죠? 도서관이 어디지? 도서관이 남측. 아, 남쪽에? 네. 주차장이 몇 대지? 주차장은 두 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테이크아웃점밖에 못 들어가는 크기기는 해요. 여기 근생이 4평으로밖에 기획이 안 됐거든요. 근생 내부 면적을 여기서 끄는 거죠. 용적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치 그치. 근생은 사실은 뭐 발코니라기보다는 다른 용어가 있지. 까먹었어. 근생은 발코니라고 안 하고 아, 네. 데코? 니모?
그 있잖아, 두 글자야, 그치? 네. 그거는 확장이 안 되잖아. 그쵸. 어쨌든 여기는 발코니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이게 허가 도면이라고는 하던데. 아,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 확장한 건 아니니까. 네, 확장 안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2층, 3층은 이렇게. 지하층 썬크는 쭉 올라가는구나. 네. 근데 아까보다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살짝. 그럼 그 썬큰 쪽, 그 2층부터는 조금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먹히겠죠. 아. 그래서 채광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대신 이제 나가면은 썬큰이 있으니까 거기 뭐 화단 놓고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다중주택 원룸에서 보기 힘든 외부 발코니 공간이 있다는 거는 좀 매력이죠. 2층부터는 이제 층당 방 3개씩 2층, 3층에 뭐 6평, 5.6평, 5평 해가지고 무난하게 뽑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창호도 다 기역자 창호로 해가지고 디자인도 되게 살렸고, 북측은 이제 창을 2개 뚫었고, 이제 4층은 일조권 영향을 조금 받기 때문에 방이 2개밖에 안 나왔는데 단독 테라스를 이렇게 널찍하게 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마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프라이버시 보호되게 양쪽으로 벌어져 있죠. 이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독 테라스가 거의 방 크기만큼 제공이 된다는 게. 이거는 테라스가 괜찮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창문에서 뷰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옥탑. 옥탑은 다락 없이 그냥 구성을 했어요. 평지붕으로. 그래서 지층 다중주택, 지상 1층 근생, 2층부터 4층까지 다중주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활용해서 다소 낮은 용적률을 극복했고요. 썬큰 기획도 해서 지층도 채광이 되도록 했고, 건물 디자인도 좀 차별화를 해서 아무래도 엑시 탈 때 조금 매력적으로 매수자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설계도 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 면적은 한 117평 정도 되고요. 이제 사업 성을 한번 보면 토지비 6억, 건축비 평당 800만 원 잡으면 9억 4천 정도. 추가 공사비도 좀 많이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비용도 그렇고 완지하도 그렇고 넉넉하게 계산을 했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한 평당 900이 넘을 거예요. 950 가까이 나올 거고. 부대 비용은 다른 것보다 덜 들어갑니다. 철거비, 철거 심의비, 불토 심의 비용 다 들어갔고요. 불토 심의도 받은 거? 다 했어요. 아 진짜? 다 했고 이제 건축사도 좀 비싼 데를 쓰셔서 설계 계약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90% 이미 지급을 했고 이 설계사를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도 거의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네. 완전 개뿔이네 이런 건. 네. 그래서 금리 7.5%로 가정했을 때 이 사업을 쭉 한다고 하면 금융비용은 한 4,600 정도 나올 것 같고, 건축물 취득세 3,000, 기타 여유비 한 2,000 잡았을 때 총 사업비는 한 18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에쿼티는 제가 보수적으로 30%를 했는데 지금 대출이 아무래도 조금씩 완화는 되고 있으니까 좀 발품을 파시면 적은 에쿼티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땅값 100%는 일반적으로 해주니까 요즘에는 은행이 좀 규제가 막혀서 새마을금고를 가거나 뭐 대출 상담사를 뚫거나 좀 알아보시긴 하셔야 돼요. 건축비를 포함해서 땅값 한도로밖에 대출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건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상 임대료입니다. 이 지역이 땅값도 조금 저렴했지만 역세권 치고 임대료도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조금 연식이 있는 거는 전세가 한 1억 1,200, 최신축은 1억 3,000부터 한 5,000까지도 빼는데, 일단 제가 5평짜리 기본적인 원룸을 1억 3,000 기준으로 해서 잡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전세는 보증금만 한 14억 정도. 만약에 올 월세로 뺀다, 그럼 보증금 1억 3천에 665만 원. 관리비까지 하면 한 700 정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 월세로 났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 SF에서 수익률이죠. 실주자금은 약 1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관리비는 한 60%만 순이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월 현금으로는 730만 원 정도.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5%가 넘습니다. 사실 5% 넘으면 그냥 해야죠. 그렇지. 작년에는 다들 그냥 하셨는데 네. 요새는 5%여도 확실히 심리가 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해. 돈이 없어요. 어? 은행에서도 이미 탁감 7억 3천을 해가지고 토지 대출이 5억이 실행이 돼 있어요. 아. 법인으로도 다 승계도 되고 이런 것들을 검토는 해놨고, 지금 매도자분이 조금 상황이 급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문의하는 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한번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신축 매물은 한 두 채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올려놨고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괜찮은 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축부지 땅은 저희가 그 정규 강의를 들으시면은 무료로 매주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경매물건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신축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공동투자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땅을 안 사더라도 지금 이럴 때 공부를 해놓는 게 나중에 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또 자연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런 리포트를 매주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공부가 되거든요. 한번 이런 자료도 참고해 보시고, 정말 그리고 건물 한번 지어보고 싶다, 저희가 이거 뭐 추천한다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 괜찮은 거를 그냥 소개만 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찍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월간 황금돼지 4월호로 2023년은 어떻게 계속 변화되고 있는지랑 또 새로운 신축 매물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